반갑습니다. 골키퍼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지켜보십니다. 네, 곧 추위가 다가오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골키퍼들의 경우는 조금 춥더라도 골키퍼 장갑이라는 장갑을 착용하기 때문에 필드 선수들보다 손이 덜 시렵습니다. 근데 하지만 이제 눈이 오거나 완전 초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은 골키퍼들도 손 안에가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비나 눈이 오게 되면은 이 손 안이 얼어버리는, 손이 굳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.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할 힛 아이템은 비닐장갑입니다. 필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니트 글러브를 착용하죠. 그 얇은 필드용 전용 장갑을 착용하는데 그것만 착용하기에는 한국 겨울은 많이 춥습니다. 그래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트 글러브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을 착안해서 이 옷꼬치도 추운 겨울날 이 장갑을 착용하고 골키퍼 장갑을 끼면 어떨까 한번 착용을 해봤었습니다. 영상으로는 담기지 않았지만 옷꼬치가 선수 생활할 때 겨울에 자주 사용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. 어떤 원리인지는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비닐장갑을 끼는 것 자체가 손 안에 땀이 나거든요. 그래서 손이 시려운 증상이 없어집니다. 일단 한번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릴게요. 일단 장갑을 이렇게 착용하고 바로 골키퍼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겨울날에 손 안에가 얼지 않는 아주 정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. 물론 이 비닐장갑을 낌으로써 손 안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진짜 겨울에 엄청난 추위에 골키퍼들이 사실 대기 시간이 많아요. 그래서 그때 손이 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이 골키퍼 장갑을 착용하면은 추위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이 비닐장갑을 끼고 훈련을 해봤는데 되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착용을 안 하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평상시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손이 많이 시려우신 분들은 진짜 정말 올 겨울 필수템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장갑, 이 일회용 장갑 적극 추천드립니다. 진짜 축구부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. 이게 얼마나 따뜻한지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추위로부터 골키퍼 장갑을 낀 상태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또 다른 영상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옷꼬치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옷꼬치는